네, 오늘은 534쪽 구효 할 차례죠. 구는 송의 원길이라 이중정 거존이하니 치송자야라 치송 듣기 중정하니 소이 원길야라 원길은 대길이 진선년이 길대이 불진선제유람 양강중정으로 이거존위하야 정송이 듣기 평자야람 점재우지면 송이유리니 필획신의람 상알송원길은 이중정야람 중정지도의 하시 불원길이리요 중즉 정불편이요 정즉 단합니라 상구는 혹 석지 반대라도 종조 삼체질이라 구이양 거상하니 강건지 극이요 우처송지 종하니 극히 송자야라 인지사기 강강하야 궁극어송이면 취화상신이 고기리야니 설혹사지선송능승하야 궁극불리하야 시여수폭명지상이라도 시엽여인구쟁수회기니 기능안부지호암 고로총일주의 삼견치타랴람 반대는 명복지식이라 체는 탈랴람 이강거송극하야 종송이능승지고로 유성명수복지상이나 연이나이송 듣지하니 기능안구리요 고로우유종조삼체지상하니 기점이이종송불이하야 이혹취승이나 연이나 기소득을 종필실지니 성인이계지의 심의로다 상알이송수복이 역부족경야라 궁극송사야 설사수폭명지 총이라도 역차부족경이 갖춰놓어된 항우화환수지호안 세상에 누가 험잡고 누가 트집을 잡고 누구랑 싸우고 할 일이 없는 것은 가운데 중자하고 발을 정자가 겹쳤을 때예요.
중도와 정도를 갈땐 천하무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송괘에서 구효는 임금의 위치에 있고 중도에다가 정도를 가고 있는 그런 떳떳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구호는 송의 원길이라. 이럴 때 원자는 큰대자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구호효는 소승을 함에 크게 기할 것이다.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정거 종이 아니 중도와 정도로서 존귀 아주 높은 지위에 거하니 치송자야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법관인 거예요, 그죠? 소송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치송 듣기 중정하니 소송을 송사를 다스림에 그 중도와 정도를 득했으니 소위 원길야라. 크게 길하게 되는 까닭이 되더라. 원길이라는 두 글자는 원자를 큰 대자로 해석을 해서 대길이 진선냐니 크게 길하면서 선을 다하는 거야. 최고의 선의 경지로 가는 거니 길대이 불진선자도 유이라. 그런가 하면은 여기 구호효는 대길이 진선에 해당되는데 다른 자리에서는 크게 길하기는 하지만 길한 것은 크지만 진선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야. 그래서 왜 논어에 보면 순임금의 음악과 그다음에 또 무왕의 음악인가요? 그래서 왜 진선이요 진미진선이라 했지요. 진미요 진선, 진미진선. 또한 분은 또 진미라고 말했지 진선은 못 된다고 했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세상에는 여기처럼 대길이 진선하는 구호효 같은 경우가 있고 또는 길하기는 크지만 크게 길하지만 불진선 선은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본을 읽으시면 양강 중정으로 구호효니까 양이고 구호의 그 재질은 강하고 그러면서 위치는 바른 위치 그다음에 중앙의 위치에 처한 것으로 이거 존이하여 그 임금의 자리에 거해서 청송이 듣기 평자야라. 이 소송 그 송사를 들어서 그 송사를 평 다스리는 사람이다 해야죠. 점자 무지면 점친 사람이 만약에 송괘에서 구효를 얻으면 송이유리 송사를 하되 이치가 있어. 합리적인 것이 있어. 그러니 필획신이다. 반드시 펴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길 거다 이거예요. 송사에서. 상활 송원길은 상에 말하되 송사에서 크게 길하다라고 한그세 글자는 이 중정야라. 중도로 써하기 때문이고 정도로 써하기 때문이다. 이 자는 뭐뭐로 써하다 이렇게 뜻이에요. 중정지도 하시이 불원길이요. 중정의 도가 어디에 베풀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길치 않음이 있겠는가. 중정의 도로 가다 보면 언제라도 어디라도 누구라도 다 크게 길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자는 육하 원칙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자는 누가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그다음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즉 청 불편이요. 중도로 가다 보면 듣기를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 않게 될 거고 정즉 단합니라. 바르게 가다 보면 합리적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구효를 보시면 상구효니까 양이면서 송사에
이 소송을 거는데 극단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극단까지 가면은 이건 그것도 터질 것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미치는 힘으로, 그죠? 양이니까, 강이니까, 힘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고 마구 빼앗다가 나중에는 전부 그걸 도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상이에요. 상구는 혹 석지 반대라도, 이 석자라고 있는데 석은 임금이 하사해 주는 거예요. 반대를 주네요. 이 반대는 옛날 벼슬아치들이 왜 혁대를 이렇게 두르던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혁대예요. 여기 반대라는 것은 자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승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예요. 혹 반대를 주더라도 종조 삼체질이라. 이 조자는 아침 해가 뜨기 직전부터 아침 밥 먹기 전까지가 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조자를 조회받을 조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조 삼체질이라. 그렇게 주고 나서도 아침이 끝나기까지 세 번이나 교체를 당할 거예요. 세 번이나 뺏길 거다. 줬다가 뺏기는데 그 뺏기는 시점이 짧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가 힘으로 이겼다 해도 금방 원위치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구 이양 거상하니 이 구가 양으로서 그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 강건지 극이요. 강하고 건장한 것의 극처에 다다랐고 우 처송지 중하니 또 송사의 끝자락에 처하고 있으니 극기송자야. 그 소송을 극도로까지 한 사람의 경우다 해야지. 인지 사기 강강하여 궁극어송이면 사람들이 그 강강한 속성이죠. 강강한 성질을 함부로 해가지고 궁극어송이면 송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까지 밀어나간다면 취화상신이 그 길이 아니. 화를 취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참으로 그 이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서로 사지 선송 능승하여 궁극불리하여 지어 수복명지선이라도 설 혹은 가설적으로 혹은 이런 뜻이니까 혹시 사지 그 이 사실은 설혹사지라는 말 자체가 가사, 가령 그런 뜻이에요. 가령 선송 능승하여 그 송사를 잘해서 이긴다 이겨가지고 궁극불리하여 끝까지 그치지 않고 나가서 결국에는 이겨가지고 이제 배상을 받는 거지요. 지여수 복명기상이라는 그러니까 봉명할 때 명자는 1명, 2명, 3명. 옛날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관작이 주어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 띠라든지 제복이 갖춰지니까, 그 봉명의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 역, 여인, 구쟁소 얘기니. 이 또한,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구쟁, 원수 구자 다툴 쟁제. 원수를 맺을 때까지 다투어서 얻은 바잖아요. 그러니, 기, 능, 안, 보지제야. 그가 어떻게 그것을 보전할 수 있겠느냐. 고로 종 일조이 삼견 채탈려라. 그래서, 하루 아침이 마치도록 세 번이나 채탈함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럴 때 견자는 피동으로 뭔뭐를 본다, 즉 뭔뭐를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그 왜 그 경매 붙은 집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거 해서 이기는 사람들 있죠. 좀 예, 법원 경매 해가지고 이기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다 집집 막 집 여기저기 막 다 딱지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내 쫓다시피 해가지고 그거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논리로 봐서는 잘 될 수가 없지요, 그죠? 절대로 상대편한테 가슴에 못 박고 눈물 범벅이가 되고 그렇게 해내서 뺏는 거니까 결국에는 또 이런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의를 보시죠. 반대라는 두 글자, 반대는 명복지식이라. 명은 이제 옛날에 일명부터 이제 구명까지 저기 있었던 거죠. 명복의 그 장식품인데, 결국에는 그 지금 말하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거기에 맞게끔 복식 제도를 표시했던 그런 거예요. 체는 탈자라, 체자는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빼앗을 탈자의 뜻이에요. 근데 이 상구효를 읽어나가 보면 이강거 송극하야, 이 강성한 군인가 양이죠. 이 강성한 것으로서 송사의 끝자락에 가서 있어. 끝까지 가서 종송이 그 송사를 마쳐서 능승지 마치면서 능히 이겨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유 성명 수복지상이라. 그 명을 받고 거기에 맞는 복식을 받는 그런 상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말하면 소송에서 이겨서 벌금적을 받는 거지요. 연이나 그러나 이송 득진이 송사로서 그 물건을 얻은 것이니 그걸 차지한 것이니 기능 안구리요.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고로 우유 종조 삼체지 상하니, 그러다 보니까 또 종조 삼체의 그런 상이 있으니 기점이 그 점으로 말하면 위 종송 무리하야, 그 소송을 마치는데 이치가 없어서 합리적이지 못해서 끝까지 가면은 그런 이치가 없다 이거죠. 없는 것이 되어서 이 혹 취승이나 혹 그 승 이기는 것을 취하긴 하지만 연이나 그러나 기 소득을 종필실지니 그때 얻은 바를 얻은 것을 끝내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니 성인 위계지의 심으로다. 성인께서 경계를 하신 의도가 깊기도 하다. 소송은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손께서 읽어야 되겠죠. 거기 538쪽 후제풍시활대가 있어요. 마지막 주에 보면 초육상구 불능 무송, 무송이 명의라. 초육효라든지 상구효는 소송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해. 소송은 분명히 있어. 있는데 초불원송, 초효에서는 송이 송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두기시하오, 두자는 막을 두자지요. 소송의 시초를 막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효에서는 송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상불원송은 이 상구효에서 송자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기종야라, 그 끝까지 가는 것을 실현해서 송자를 뺐다라고 보는 거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활 이송 수복이 역 부족경야라. 이거 참 사극 같은 것만 봐도 우리가 왜 다른 사람 관작을 뺏어가지고 그 자리 발골로 쓰는 사람 보면 밉잖아요. 그 정말 밉잖아요.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또 그렇게 밉게 표현을 하고 그게 이게 그대로 여기 있어요. 이 송수복이 송사로서 그 복식을 받은 것이 역 부족형이라. 또한 공경하는데 부족하지 못하다. 비록 본인은 이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왕따예요. 그죠?
결국에 그거예요, 그죠? 궁극 송사하야 송사를 궁극까지 가서 궁극적으로 미루어서 설사 수 본명지총이라는 설사 설령 복명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역차 부족형이 또한 그 공경할 만한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가천호거든 천이역이고 싫어할 만하거든 황우 화환 수지화. 근데 그 거까지는 그치는 게 아니죠. 그 뒤로 또 뭐가 따라와요? 또 화환이 따라오는 것에 있어서랴. 결국에 소송은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539쪽에 권한 구씨왈이라고 하는 잔주가 하나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손괴를 총 매듭 짓는 그런 말이에요. 이 육효 언지 즉 권한구 씨가 말하기를 육효를 가지고서 말을 해본다면 상건 삼효와 여하감 삼효 속냐라. 이 육효 전체를 가지고 말하면 상 위에 있는 건괘와 밑에 있는 감괘가 서로 소송을 하는 상황이 되고 상효와 하효가 서로 소송하는 상황이 되고 된다 이거죠. 근데 구거존 위 청송지 축으로 그렇지만은 구효가 존위에 있어서 그 송사를 듣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송원길이요. 그 소송에서 크게 길한다라고 하고 여오효조 그 나머지 다섯 효는 개 송자야. 다 구호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제기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연이나 그러나 천하지이니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강자송하고 유자불송이라. 세상에서 성질이 강성한 사람이라야 소송을 걸고 성격이 좀 유한 사람들은 소송을 걸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실례가 여기 돼 있어요. 초여삼은유. 초육효니까, 그 다음에 육삼효니까, 그죠? 초효와 삼효는 유한 사람들이에요. 고로 초불령소사의 종길. 그래서 초육효에서는 불령소사, 소송하는 발을 길게 끌지 않으면 끝내 길할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런가 하면 삼유는 육삼유에서는 식구덕이 종길이라 했지요. 옛날 본분으로 돌아가서 본래 먹고 살았던 그거를 지켜나가다 보면 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은 강해요. 이효하고 사효하고 상효는 강해. 양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대칭으로 싸우는 것은 이여오대예요. 이효와 오효가 서로 대를 하고 있는데 큐세 부적이 불송. 그 형세를 이렇게 엿보니까 훔쳐보니까 저건 임금이라 대적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효는 오효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적할 수 없어서 불송, 송사를 걸지 않아. 소송을 하지 못해. 그런가 하면 사여초대. 그 사효와 초효가 된대 고리 불가의 불송. 그 이치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강하고 유하고는 서로가 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송이 안 돼요. 불가의 불송. 그래서 고리 불가의 불송. 이치를 살펴보니 불가의 불송. 소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역 이기 거육으로 그렇지만은 그가 부드러운 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생이 사 안정자라. 그래서 이효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고 사는 안정이라. 편안히 굳게 나가라.
곧게 나가는데 편함이 마음을 멍하라 이런 말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송계이긴 하지만 송계에서 끝까지 소승을 가지고 앙졸대며 끝까지 나간 것은 상구효 하나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독상구, 유독 상구효만이 처괴지궁하야. 그래서 괴의 궁지 끝까지 가서 하여삼대. 그저 아래로 삼효, 삼효와, 삼효는 근데 육삼효란 말이죠. 삼효와 대하고 있는데, 유불능항구로 그 부드러운 삼효가 그 항거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석반대지사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기운 센 사람이 기운 없는 사람 거쓱 뺏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석반대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일일삼체 하루 사이에 세 번이나 빼앗기니 욕욕심이라. 그 욕됨이 또한 심하기도 하다. 그러니 송지 승자를 하죽형우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을 어찌 좋게 공경하겠느냐. 소송이라는 데는 사실은 중재자가 나타나서 중재할 때 그치는 게 현명한 거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